오늘의 미국 증시 특징주 빅6 플러스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퓨얼셀 에너지, 모더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2021년 3월 16일 화요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미 3대 지수와 섹터 현황을 확인하고 S&P 500 상위, 하위 10개 종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 빅6의 동향과 함께 오늘의 이슈 종목 5개, 오늘의 ETF 3개 종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미국 증시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3대 지수는 FOMC를 관망하면서 가치주와 성장주 간 순환매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에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다우는 0.39% 하락했고 S&P 500은 0.16% 하락했습니다. 반면 나스닥은 0.09% 상승했고요.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은 1.72% 상대적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11개 섹터 현황을 살펴보면 4개 섹터가 상승했고 7개 섹터가 하락했는데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0.93%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이어서 IT가 0.79%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에너지가 2.83%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다음으로 산업재가 1.44%, 금융이 1.13% 각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님스닥의 경우는 코스가 7.61% 하락하면서 가장 큰 하락률을 보였고요.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가 7.26%, 게임스탑이 5.44%, 락켓컴퍼니가 3.1%, 블랙베리가 1.88%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를 제외하고는 거래량이 큰 폭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제 S&P 500 중 상위 10개 종목 현황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미디어 업체인 박스 코퍼레이션인데요. 3.347%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반도체 장비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건물 잠금 장치 업체인 얼레지온, 미디어 업체인 디스커버리,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식음료 업체인 캠벨스프, 수면 및 호흡기 의료기기 업체인 레즈메드, 미디어 업체인 뉴스 코퍼레이션 비주, 미디어 업체인 디스커버리, 그리고 이렇게 10개 종목이 S&P 500 상위 10개 종목의 랭크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미디어 업체의 주가 상승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뒤에 이슈 종목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반면에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오일필드 장비 업체인 NOV, 내셔널 오일의 바코가 10.34%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자동차 업체인 포드 모터, 광산 업체인 프리포트 맥모란, 크루즈 여행 업체인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와 카니발, 에너지 탐사 및 생산 업체인 EOG 리소시스, 오일필드 서비스 업체인 베이커 휴즈, 에너지 탐사 및 생산 업체인 메러슨 오일, 종합 의류 업체인 VF, 그리고 크루즈 여행 업체인 노르웨지안 크루즈라인 홀딩스가 오늘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원유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에너지 관련 업종의 하락세가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그럼 오늘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 빅6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애플은 오늘 1.27% 상승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1.24% 상승했습니다. 아마존닷컴은 0.33% 상승했고 알파벳은 1.43% 상승했습니다. 페이스북도 2.02% 상승했는데요. 테슬라는 4.39%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애플의 경우는 에버코어 ISI가 동사의 서비스와 웨어러블 사업 부문의 성장성, 그리고 특히 AI, VR과 애플카 등 장기 성장성을 높이 평가하면서 투자 의견 시장 수익률 상회를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를 $163에서 $17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주가가 1%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들이 그 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아마존닷컴에서 마이크로소프트로 업체를 변경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클라우드 부문에서의 아마존닷컴의 시장 점유율을 일부 잠식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역시 1% 넘게 상승세를 보였고요.
아마존.com은 특별한 이슈가 없었습니다. 알파벳은 동사와 그리고 페이스북 등 대형 기술 기업에 대한 텍사스주의 반독점 규제 법안이 이제 현재 진행 중인데요. 알래스카, 플로리다, 몬태나, 네바다 등 다수의 주가 이에 동참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부 우려가 전해졌는데 오늘 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페이스북은 호주에서 뉴스 코퍼레이션 산하의 호주 언론사 3곳과 3년간 사용료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2% 넘게 상승했습니다. 호주 의회가 지난 2월 미디어와 디지털 플랫폼 의무 협상 규정 법안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인데요. 처음에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협상 또는 사용료 지불을 거부하면서 마찰이 빚어졌고요. 여론의 싸늘한 반응 등이 전해지면서 결국은 뉴스 컨텐츠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모건스탠리가 동사의 생산 혁신을 통해 큰 폭의 가격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대당 $5,000의 판매가를 확보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 의견 비중 확대와 목표 주가 $880를 유지했는데요. 테슬라 주가가 빠진 원인은 어저께 열린 폭스바겐의 파워데이의 영향이라고 보입니다.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50일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폭스바겐을 제외한 전기차 관련 업체들의 주가는 오늘 대부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들 빅6의 장 마감 후 동향도 확인해보면 애플은 0.06% 하락 중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08% 상승 중입니다. 아마존.com은 0.14% 하락 중이고 알파벳은 변동이 없습니다. 페이스북은 장 마감 후에도 0.62% 상승 중인데 테슬라는 0.43% 추가 하락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슈 종목 5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S&P 500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인 미디어 업체 폭스 코퍼레이션은 오늘 3.47%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FOXA이고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앞서 페이스북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렸지만 뉴스 코퍼레이션이 페이스북과의 뉴스 사용료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스 미디어 업체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디스커버리가 2.91% 상승했고 뉴스 코퍼레이션도 2.44%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폭스 코퍼레이션은 장마감 후에는 0.41%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S&P 500 중 오늘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오일필드 장비 업체인 NOV, 내셔널 오일의 바코는 오늘 10.34%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NOV이고요. 원유 가격이 3일 연속 하락한 가운데 장 시작 전에 발표한 2021 회계연도 1분기 가이던스가 전망치를 하회한 영향입니다. 코로나19 영향과 최근 텍사스 등의 이상기후에 따라서 매출 부진이 전망된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다른 여타의 에너지 업종 주가보다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하락세를 보였던 종목 중에 EOG 리소시스가 4.99% 하락했고요. 베이커 휴즈가 4.96%, 그리고 메러선 오일이 4.9%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셔널 오일의 바코는 장마감 후에는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반도체 장비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오늘 3.15% 상승했습니다. 티커 알파벳 네 글자 AMAT이고요.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 오늘 새로운 웨이퍼 검사 시스템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품의 중대 결함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기존 대비 3배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보인다는 회사 측 설명에 주가 흠폭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오늘 같은 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오늘 향후 전망에 대해서 발표했는데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2.9% 상승했습니다. 또한 램 리서치가 2.19% 상승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역시 오늘 1.26% 상승 마감했습니다.
Applied Materials는 장마감 후에도 0.42% 추가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소 연료 전지 업체인 퓨얼셀 에너지가 9.45% 급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FCEL이고요. 장 시작 전에 발표한 2021 회계연도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한 영향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8.6% 감소했고요. EPS는 25%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적자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업비용이 전년 동기 대비 69% 급증하면서 손익이 크게 안 좋아진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동종업체인 플러그 파워도 오늘 8.14% 하락했고요. 태양광 에너지 관련 업체들의 주가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썬런이 8.6% 하락했고 썬파워가 7.98%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퓨얼셀 에너지는 장마감 후에도 0.52% 추가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생물제약업체인 모더나가 오늘 8.6% 상승했습니다. 티커 알파벳 네 글자 mRNA이고요. 생후 6개월부터 11세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을 개시한다고 밝힌 영향인데요. 현재까지 백신의 사용 연령은 16세 이상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모더나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캐나다에서 65세 이상의 접종을 허용한 애스트라제네카도 2.63%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더나는 장마감 후에는 0.35% 소폭 하락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ETF 3개 종목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 오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iShares China Large Cap ETF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FXI이고요. 0.9% 상승했습니다.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된 49개의 중국 대형주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2004년 10월 블랙락이 출시했고 운용자산 규모는 현재 39억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알리바바 그룹 홀딩으로 전체 8.68%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FXI는 장마감 후에는 0.37%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요 업종에 투자하는 ETF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글로벌 X 소셜미디어 ETF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SOCL이고요. 오늘 0.47%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상장된 38개의 소셜미디어 기업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2011년 11월 글로벌 X가 출시했고 운용자산 규모는 3억 7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페이스북으로 11.12%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페이스북이 2% 넘게 상승하면서 ETF 역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장마감 후에 SOCL은 0.47% 추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United States Natural Gas Fund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UNG가 2.14% 상승했습니다. 천연가스 근월물 선물과 천연가스 스왑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2007년 4월 US Commodity Funds가 출시했고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2억 9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현재 전체 운용자산의 46.12%를 천연가스 선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는 주가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3월 16일 화요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해드렸습니다.